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SK텔레콤 부스 앞에 나와 있어요. 이제 5G가 이번에 MWC 2019의 트렌드잖아요. 그렇죠. 아주 그냥 계속 5G 얘기밖에 안 해요. 그래서 제가 5G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맞아요.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막 만들어서 올렸는데 그래도 모르겠어요. 뭐가 좋아진다고. 뭐가 좋아져서? 그래가지고 저희가 오늘은 직접 체험을 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국의 통신사 SK텔레콤 부스에 왔는데요. 여기서 5G를 통해서 어떤 콘텐츠를 저희가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지 직접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가요! 야! 안녕하세요. 그러면 이곳 5G 커넥티드 인스페이스에서 저희가 어떤 걸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인스페이스 프로젝트의 워크파이가 그리고 저희 스마트폰에 티타워의 튀움을 현실에 있는 방을 그대로 바탕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워크파이랑 티타워랑 스마트폰들을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도 그럼 직접 체험을 해보실까요? 예, 당연히 체험해보실 수 있습니다. 해봐요. 로비 지금, 그치? 지금 비스타 호텔의 로비에 와 있어요. 제 눈앞에 올리브 나무가 있어요. 오빠, 앞으로 어디로 가볼까요? 방에 가봐, 방에. 어떤 방을 가볼까? 스파! 스파! 와, 짱 좋아! 이거 봐요, 한강뷰! 대박! 아, 가고 싶다, 진짜! 아, 뭐야? 이렇게 조명도 바꿀 수 있어요. 우와, 대박이다, 진짜. 어떡해, 근데 왜 혼자 갔어? 그거 너무 외롭잖아. 밤에 혼자 갔어, 왜 거기를? 이건 뭐야? 우와! 하트! 아, 이거 그거네. 막 이벤트 만들어줄 때 꾸미는 거 아니야? 어떡해. 너무 로맨틱해. 그래, 내가 나에게 해주는 하트다. 이런 거를 왜 하시는 거죠? 도대체 누가 오길래? 몰라요. 왔으면 좋겠다. 아니, 이거 혹시나 집어 던지면 안 된. 다른 데 들어가 봐. 오, 근데 여기 보니까 이렇게 예약도 할 수 있어요. 새로 예약할까요? 그러면. 어디로 가볼까요? 명화관. 명화관. 우와! 뭐야 여기는? 뭐 한옥으로 돼 있어? 들어가 봐. 아, 이렇게 식당을 확인하고 예약을 할 수 있는 건가 봐. 근데 약간 여기는 뭔가 상견례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아니, 오늘 이분 이상하시네. 오늘 막 호텔룸을 막 하트로 꾸미질 않나. 상견례하기 적당한 시간은 언제죠? 상견례하기 적당한 시간은 저녁? 6시입니다. 아니야, 나 직장이니까 7시로 해야 돼. 알았어. 야근할 수도 있으니까. 예약 안 돼요. 예약 다쳤나 봐. 어떡해. 빨리 6시로 해, 그러면. 그럼 6시로, 오케이. 와, 이렇게. 저는 지금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와있지만 한국에 있는 호텔에 와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진짜 이거 생각보다 너무 리얼하다. 그쵸? 이런 SK텔레콤의 5G 기술이 더 상용화가 된다면 한국 호텔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세계 곳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재밌었어? 네, 진짜 재밌었어요. 여기 자, 혼났어. 아니, 진짜 근데 기대를 별로 안 했었는데 VR 체험 워낙 많이 해봤잖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생생하더라고요. 진짜 나도 깜짝 놀랐어. 이만한 올리브 나무가 있고 막 하트가 퐁퐁 떠다니고 하트! 이렇게 하트 진짜 기... 아니, 근데 진짜 이렇게 직접 가보기 전에 먼저 장소를 체험해보고 예약까지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진짜 짱이다. 아, 네, 이제 저 해보면 안 돼요? 그러면 네. 선배한테 기회를 줄게요. 알겠어요. 가볼까요? 이제 제 차례예요. 잘 들어가세요. Hi. It's okay now? Yeah, it's good. Oh, okay. 이번엔 내가 놀려야지. 저는 이번에 티움을 가볼게요. 와, 그 SK텔레콤 본사잖아요. 여기 누른다? 오오. 뭐야? 무슨 비밀기지 같아요, 그쵸? 얼른 들어가 봐요. 티움에서 스페이스 컨트롤 센터. 우와, 대박이다. 완전. 아니, 여기 거기 킹스맨에서 본 것 같아. 우와, 우주전사다, 우주전사. 아니, 여기 앞에 거의 우주 그거 같다. 자. 문 열어봐요. 알겠어. 아, 뭐야? 아, 다시 나갔잖아. 그러면 메디컬룸 가볼게요. 우와. 엄마, 누가 누워있어요. 와, 선배,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2049년의 미래를 체험할 수 있는 하이랜드네요. 진짜? 그러면은, 봐봐, 30년 후네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근데 이 사람 막 일어나지 않겠죠? 갑자기? 그렇게 귀신의 집이 되고 저는 이제 나갈래요. 왜냐면 너무 미래의 모습이라서 무서워요. 빠이빠이. 체험해보니까 어땠어요?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생각보다 현실적이었어요. 그래서 무서웠어요. 눈앞에 있는 것 같았잖아요. 그리고 막 킹스맨이랑 막 그런 데서 봤던 데랑 비슷하던데요? 맞아요. 이렇게 오늘 다 체험을 해봤는데 소감이 어때요? 일단은 진짜 5G가 벌써 상용화가 된 것처럼 진짜 막 눈앞에 진짜 몸소 이렇게 체험을 하니까 눈앞에 딱 다가온 것 같아서 신기하면서도 재밌기도 했어요. 맞아요. 네. 이게 5G 상용화가 되면 사실 소비자들이 가장 기대하는 부분이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맞아. 이런 VR 같은 대용량 콘텐츠를 즐길 수 있다는 그쵸. 걸 가장 기대를 할 텐데 5G 환경이 구축이 되어야지만 이런 대용량 콘텐츠들도 실시간으로 더 끊김없이 자연스럽게 즐길 수가 있다고 맞아요. 해요. 4G에서 20배 빨라진다고 했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빠른 5G 환경이 되어야만 우리가 오늘 즐겼던 이런 실감나는 VR, AR 콘텐츠들도 즐길 수 있는데요.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SK텔레콤 부스에서 정말 실감나게 체험을 해봤습니다. 맞아요. 너무 실감나서 지금 얼굴에 써있죠? 실감이라는 게 써있지 않나요? 실감. 실감. 그러면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